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사업자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소금 등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세액으로 의제라는 말은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제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세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면세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 물건을 가지고 뭘로 만들어야 돼요? 과세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세로 제조 가공해야 돼. 자, 그러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면세니까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의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의제는 간주란 뜻입니다.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공제해줌.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면세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운임 같은 이런 거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죠. 예, 이거 제하고 예, 공제율. 즉, 이런 내용입니다. 예, 꽁치 가지고 꽁치 통조림 만드는 거 그런 거. 제조업자가 예. 꽁치는 이제 면세인데 꽁치 통조림은 이제 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용기에 담았기 때문에 이게 과세거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뭐 오징어를 가지고 해물탕을 만들었다. 오징어 등을 가지고 해물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세거든요. 예.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재화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이제 음식물로 판매하면 용역으로 판매되는 거고. 그럴 때, 이 오징어하고 꽁치 매입액 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징어 꽁치 매입한 거. 이 매입할 때 운임이 발생했다면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예. 얘는 이제 면세가 아니니까, 예. 이 면세 농산물 등 매입 가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공제율만큼을 빼주겠다는 건데요. 그 공제율이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예. 104분의 4. 104분의 4부터 보죠. 104분의 4. 예. 이 104분의 4는 중소기업 제조업 여기서 법인까지 포함입니다. 중소기업은 예.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예. 이렇게 예. 중소기업 제조업하고 예. 개인사업자 예.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예. 자, 우리 회사가 전산세 무이급 회사가 여기 해당이 되죠? 여기 해당되죠. 이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104분의 4를 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우리 혹시 요식업을 한다면 106분의 6 음식점 요식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106분의 6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유흥업소를 말하는 건데 얘네들도 104분의 4를 공제해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하고 좀 관계가 없죠. 예. 시험에 나온 우리 회사하고는 예, 개인 음식업 108분의 8 자, 그 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예에는 10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예. 그 예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나머지 법인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일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회사는 102분의 2다. 먼저 104분의 4, 106분의 6을 먼저 암기하시는 거고요. 추가로 108분의 8하고 102분의 2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일단 당장에 104분의 4하고 106분의 6. 예, 출제자가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이거 적용해야 되니까 이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예. 104분의 4하고 106분의 6을 암기한다. 이렇게. 이걸 신고서에다가 써줘야 되거든요. 예.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만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한도가 있어요. 무한정 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법인거만 보겠습니다. 개인거는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예. 우리가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요. 예, 한도는요, 과세기간권, 즉 6개월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한 과세표준, 면세 농산물 등을 가지고 이제 과세로 만들어서 판매하죠. 그럴 때그 판매한 그 과세표준, 이 공급가액의 35%, 예, 35%입니다. 35% 곱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공제율 곱한 만큼을 한도로 한다. 35% 외워야 돼. 그런데 이 한도 계산이 6개월치 자료다 보니까 확정신고 시에 한도 계산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가 확정이 돼야지, 확정신고가 돼야지 자료가 확정되기 때문에, 예. 6개월이 돼야지, 6개월이 지나야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이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 매입세액은 단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정신고 시에는 그대로 다 공제받아요.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되는 면세 농산물 등 사온 거에 대해서 104분의 4를 하거나 요식업이라면 106분의 6을 해서 공제받으시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이 되면 한도 계산이 필요하니까, 한도 계산은 6개월 자료를 가지고 함으로, 앞에서 나온 이 과세표준 35%, 예, 예정 확정 거35% 곱한 거,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등 6개월치 사온 금액이 있겠죠? 예, 이 금액 중에서 작은 거, 한도가 이거 35%니까. 35% 넘으면 35%만 해야 되니까, 예, 작은 거. 그래서 작은 게 되는 거. 거기다가 해당되는 공제율. 그만큼이 해줄 수 있는 금액이죠. 6개월치. 6개월분. 과세기간분. 거기서 예정신고 한거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조기도 환급받은 거였다면 그런 거예요. 그거 뺀 거. 우리 이것만 신경 쓰면 되죠. 그거 뺀 나머지가 확정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거예요. 이 부가세를 예정신고 시에도 하고, 확정신고 시에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예정신고 시에도 하고, 확정신고 시에도 해 갑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는 예정도 하고 확정돼요. 그럴 때 예정은 이 해당되는 공제율만큼 다 받고, 확정할 때는 6개월치, 예정 포함해서 그 6개월치 35%, 공급가액 35%하고 6개월치 사온 금액 중에서 작은 걸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곱해서 6개월치 계산한 다음에 전체 6개월 동안 공제받아야 될 금액이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공제받은 게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 확정 때 공제받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중요 사항을. 예. 중요 사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받는 날, 예. 공급받는 날. 사온 날 기준으로 해요. 소비한 날이 아닙니다. 예, 소비한 날 아님. 언제 사왔느냐가 중요하죠. 예, 만약에 3월 1일에 사왔다 그러면 일기 예정시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한 후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의제 매입세액란이 있는데, 예, 거기다가 예, 반영해줘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예, 신고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관련 회계 처리, 공제를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해당되는 금액, 공제받을 그 금액만큼을 차변의 부가세 대금금으로 대변에 그 세액 공제받은 만큼은 해당되는 그 온재료에서 차감돼야 되므로 농산물 등을 재료로 해서 과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온재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타기장 대체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된 내용의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제받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때 부가세 대금금으로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건이 만족해야지 공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예.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온재료로 하여 반드시 과세로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예.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되고 이게. 그 다음에 공제를 위해서는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과 동시에 계산사 개표, 매입처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받은 거 수령명세서, 등자니까 현금영수증 포함해요. 이걸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자거든요. 얘네들을 받아야지 학계표를 제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자로부터 물건 사올 때는 이걸 받아야 됩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위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농업인한테는 영수증만 수취해도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올 때 아무것도 발행 안 하면 안 되니까 농업인한테는 우리가 간이 영수증을 쓰거든요. 이 간이 영수증은 사업자에 해당되는 이러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니죠. 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나머지 영수증을 받아도 농업인한테는 된다. 이런 거예요. 단 사업자한테는 반드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꼭 받아야 되고, 만약에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그냥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자 거는 사업자가 발행한 자료 확인을 국세청에서 확인을 가능 할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꼭 받아야 되도록 국세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거만 농업인한테 거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제조업, 음식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제조업에. 그럴 때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다. 예. 104분의 4 암기, 106분의 6도 암기. 그 외에도 106분의 2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5%, 예, 35%, 예.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보고 2016년 1기 예정 과세기관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것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단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위의 거래는 없으며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양하는 법인 중소제조업자이며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면세 농산물은 과세 사업에 사용된다. 관련 전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작성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예. 작성 전에 먼저 전표 입력을 해야 되고, 예. 예,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예. 그다음 이걸 작성하고, 그다음 부가세 신고서 예,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면 전표 입력된 내용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들어와서 그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일만 딱 선택을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성이 끝나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으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란에 의제매입세액란에 반영이 되는데 시험시에는 원하는 것만 출제자가 원하는 것만 하면 돼요.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자료를 보고요. 공제 가능한 것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매입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어민 매입분이 있습니다. 농어민은 제조업자 한해서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당사는 제조업자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증명서를 어떤 걸 받더라도 공제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사업자 매입부는 증명서를 따지죠. 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래서 이거 공제되고 얘는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얘는 되고. 그래서 영수증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안 써주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예,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예, 사업자한테 매입부는 계산서. 이세 가지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영수증 나올 때이두개 글자가 문구에 나와야 됩니다. 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어요.
사업자건은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세 개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세 개만. 농어민은 이제 그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농어민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농어민한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관례상 농어민한테 물건을 사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간이 영수증 정도는 쓰거든요. 이런 영수증을 받아도 농어민한테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 프로그램에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가 일기 예정이므로 일기 예정 정산은 없어요. 예. 예정 시엔 정산 안 하죠? 예. 자, 그래서 그 한도 금액 계산하지 않아요. 예. 전부 그대로 사온 금액에 그대로 해당되는 공제율에 해당되는 만큼을 전부 공제받습니다. 일단 그래서 작성하기가 편해요. 작성이 좀 편하다는 거. 자, 해당되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고, 자, 공급자 예, F2를 눌러봅니다. 예, 눌러서 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나이스 이렇게 쳐야 되겠죠. 구분해서 증명서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공제율이 나오죠.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법인 중소제조업자니까 104분의 4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 복권은 안 되고 나이스께 또 되죠? 예. 하나 더 나이스꺼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등, 예, 신용카드 등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104분의 4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자이므로 농어민한테 매입한 것도 되죠? 좌측에 공급자 F2를 눌러서 농어민 입력합니다. 박예승이라고 넣고 농어민 매입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법인 중소제조업자이므로 104분의 4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고 저장까지 이렇게 눌러줍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고 1월부터 3월 치시고요. 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에 오른쪽에 42번에 이렇게. 신고서 작성할 때 가끔씩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서 그 첨부서를 작성하지 말고 의제맵스에 공제받아야 될게 있다라고 주어지면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메이백을 써주시고 거기다가 공제로 곱해가지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꼭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회계 처리하라고 한다면 회계관리 일반점 배임료에 가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인 온재료, 온재료 옆에 조교란에 타기장 대체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다음 자료 및 입력된 자료에 의하여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2016년 6월 30일자로 의제맵스의 공제와 관련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임명 메뉴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만 이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서. 아,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자, 회계 처리를 위해서 계정 과목을 다음에 써줬네요. 관련 계정은 부가세 대급금을 사용한다. 부가세 대급금 온재료죠? 예, 회계 처리. 예. 당사는 쌀을 온재료로 해서 과세저화를 생산하는 법인 중소제조업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매입한 거 보니까 쌀 사왔고, 그 다음에 쌀의 운반비가 있는데, 운반비는 의제맵스의 공제 신고서에다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운반비는, 운반은 이제 과세니까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돼 있네요. 예. 이 받은 거는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가는 거죠. 세금계산서 학계표에다 쓰고, 예,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운반비에 포함된 부가세 공제받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이것만 이제 신고에 들어가는 거고요. 쌀 하나만. 예, 팔도한테 사온 거. 이 매입한 물품들은 전부 온재료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다. 재료로 해서, 예, 과세 물건 만드는 거니까. 일기 예정 과세 표준은 1,400만 원이며, 일기 확정 과세 표준은 1,550이다. 매출액을 써주고 있네요, 예. 1월에서 3월까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맵스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 내가 지금 확정이잖아요. 확정 때는 뭐 해야 되냐면은 그 한도까지 계산해서 정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위해서 자료가 꽤 필요한 거죠. 예. 과세 표준의 35%, 예, 35%가 예, 한도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날짜는 456 이렇게 치시고요. 한꺼번만 넣으면 되니까 빨리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급자라서 F2 눌러서 8도 선택하시고 시험 보실 때 만약에 공급자 자료가 없으면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보고 직접 타이핑하셔야 됩니다. F2 눌렀는데 공급자가 없으면. 예. 자, 그 다음에 체득일은 2016년 5월 10일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쌀과 관계돼서 내용 잠깐 보면 읽지를 않아서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쌀은 1,560만원어치 사왔는데 이중 500만원은 6월 30일 현재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보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죠.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죠. 500만원어치는. 자, 이거 의제맵스에 공제 신고할 때 소비되는 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매입한 거 기준으로 한다. 매입받은 날, 매입한 거 기준으로 한다. 공급받는 날에 기준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공급받는 날, 예, 매입 시점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그걸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용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안 하고를 세무서에서 점검도 할 수도 없겠죠, 뭘.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매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예, 40kg. 이렇게 1,560만 원어치. 자, 그리고 당사는 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를 선택하게 되죠. 예, 104분의 4를. 예. 자, 그리고 예, 금액은 전체 금액을 쓰는 겁니다. 네, 매입한 날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날 얼마치 사왔느냐 그 금액으로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미사용액 이런 거는 문제 푸는 것과 관계없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도 계산을 해야 되므로 한도 계산할 때 하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면세, 농산물 등돼 있죠. 여기서 한도 계산합니다. 근데 한도 계산을 위해서 예전 거, 확정 거, 과세 표준 자료를 넣어야 돼요. 6개월치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1,400, 두 번째 1,550 이렇게 하고요. 그 금액의 35%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이거든요. 단기에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은 예전 거하고 확정 거 입력하는 거, 이 자리에다가. 자, 그런데 이번에 예전 거는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확정 거 그대로 이거 쓰시면 돼요. 위에 거 그대로 자료가 넘어오는데, 예전 거 자료가 있다면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전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대로 놓고 쓰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5% 내가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공제받을 금액이고요. 이게 공제받을 금액이고, 6개월치 공제받을 금액입니다. 예, 6개월치 공제받을 금액의 6개월. 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정 때 의제 매입과 관계된 공제받은 게 있다면 그걸 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써서 빼는 겁니다. 지금 예정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뺄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확정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잘 보실 거는 확정돼 사온 물건이 2개월만 곱하면은 6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 한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도가 이제 들어가면서 전부 안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요. 한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이제 공제받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작성 끝났으니까, 예, 시험 보실 때 이거 저장하시고요. 예. 이렇게 저장. 학습을 할 때는 저장 안 해도 돼요. 예. 다음 문제 푸는 것과 영향을 미치면 저장하셔도 되지만, 시험 보실 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제 부가세 이 부분을, 예, 공제받을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공제받아야 될 39만 7,115원을 써놓으시고 일반전 변경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일반전 변경 누르시고 6월 30일 회계 처리 6월 30일자가 예, 제일 적절하죠. 예, 6월 30일자로 예, 이 금액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예. 자료 6월 30일 것까지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 부가세 대급금이 공제받을 매입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쓰시는 거고. 대변의 원재료 타계정 대체.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게 부가세 대급금 대신에 부가세 예수금을 써도 예, 맞게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지시에서 부가세 대급금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으로만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다음은 2016년 2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 매입한 면세 자료이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게 지금 확정이 나오니까 이게 한도 계산을 해야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죠. 예. 자료가 조금 나와야 될 텐데 보니까 자료가 또 많이 나왔어요. 수량은 표지상 1로 입력하고 의제 매입액으로 공제 대상인 구입 내역만 반영할 것. 예, 당연한 내용이죠. 예. 공개되는 것만 넣는 겁니다. 본 문제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뒷부분이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래요. 음식업. 요식업 한다는 말이에요. 요식업. 예, 제조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계산서 매입,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농어민 매입돼 있는데 농어민 건 아닙니다. 농어민은 제조업자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버리고 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중에 면세 농산물 등인지 봐보겠습니다. 야채, 정육 이거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자료가 제시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게 확정이므로 예. 이제 그래서 한도 계산을 위해서 예전 거하고 확정 거에 과세 표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니까 예. 2기 거 음식업 매출과 관련한 공급가액은 5억이다라고 돼 있고 그 5억 전체 6개월치 5억에 대해서 예전 거는 이만큼 확정 거 이만큼이다. 이거 넣으시면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예정 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있네요. 그러면 예정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에 면세 매입액이 있어야 되죠, 이거. 예. 이 금액하고
예, 확정권 금액하고 합쳐야 됩니다. 이두개 합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권 나오면 좀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확정권은 한도 계산이 있다. 한도 계산이 있음. 그래서 좀더 신경 쓰셔야 돼. 10월부터 12월 이렇게 하시고요. F2 눌러서 주식회사 세미부터 입력합니다. 자, 계산서. 공제율이 지금 음식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법인 음식업 얼마라고 그랬어요? 106분의 6. 이게 104분의 4하고 106분의 6을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104분의 4는 제조. 예. 자, 세미 거 넣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거 인천 거 넣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106분의 6입니다. 예. 처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의제맵세 공지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니까, 이제 한도 계산만 하면 돼요. 자, 한도 계산을 위해서 하단에 매출액 써야 돼요. 예, 공급가액. 예전 거, 확정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위에 거두개 더한 거만 들어온 거거든요. 예. 8천만 원에다 3천만 원 더해서 1억 1천만 원 들어왔는데, 1억 1천만 원은 지금 면세 농산물 등 확정권만 된 것이므로 지금 이게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전 것까지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예전 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예, 420. 예, 그래서 여기다 420을 추가로 더 해야 돼요. 예, 420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420을, 예. 420이 아니라, 예. 숫자 잘못 봤어요. 예. 1억 8천, 예정 시에 매입 금액 400, 20만원. 1억 8천, 420만원. 전체 금액. 숫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글자를 잘못 봤고, 말을 잘못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다시 한번. 단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매입 금액은 1억 8,420만원. 예. 이게 6개월뿐이네요. 예.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지금 1억 1천만 원이 확정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 금액이 예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예전 거라고 됐다면 두 개를 더하려고 그랬더니 전체 금액에 단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18420000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상단에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발생된 건, 예, 두개 합친, 예, 확정가하고 차이가 발생된 건, 예, 예전 것까지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예, 입력하기 편하라고, 예, 한꺼번에 합쳐놨네요. 자, 그 다음에, 예, 35% 되고, 예, 공제받은 것도, 예, 써줘야 되죠. 420,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해야 될 사항이 좀더 하나 있는데요. 실무를 위해서. 예, 실무를 위해서 이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입니다. 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을 1억 내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일 때.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년 동안에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확정 신고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2기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을. 네. 거기하고 관계되는 게 프로그램 메뉴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이거, 예. 이 부분,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거, 예.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시험에 나온 건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